서울 양녕시장은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70%의 한약재를 유통하는 그런 약재 전문 시장입니다. 한의학 박물관이 있어 한방에 대한 상식과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한방차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한약은 도매가로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고요. 한약을 구매하고 오래 가게이기도 한 이곳을 찾아서 체질에 맞게 한약을 내려주고 차도 마실 수 있습니다. 내 체질에 맞는 차 한 잔의 여유. 너무 좋지 않을까요? 다음은 서울시 종로구로 요즘에 한옥 컨셉의 카페가 굉장히 많거든요, 종로구에. 마치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듯한 오묘한 기분이 듭니다. 이런 곳에서 맛있는 빵과 따뜻한 커피 한 잔, 너무 좋겠죠? 다음은 서울 성수동으로, 이곳은 오래 가게이기도 한데요. 고집스런 구두 장인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61년간 구두를 수리하고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구두에서 장인의 오랜 땀방울이 느껴집니다. 너무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관악구로, 이곳 역시 오래 가게로 1988년부터 미림여고 옆을 지키고 있는 즉석 떡볶이 장인의 집입니다. 떡볶이는 한국스러움의 대명사죠. 30년간 한국스러움을 지키는 이곳, 저 정말 최고라 생각합니다. 맛도 최고였습니다. 서울에서의 한국스러운 장소 정말 많죠? 여러분도 함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